햇썹 인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햇썹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되며 전문 인력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선 2019년부터 햇썹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여성 취업과 전문 인력 수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과 기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는 햇썹이라는 인증제도가 있는데 올해 1월부터 햇썹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햇썹 기준도 강화되며 햇썹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난 상황.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선 늘어난 햇썹 전문 인력 수요도 충족하고 도내 경력단절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햇썹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관련 법규 등 이론 수업과 미생물 실습, 제품 개발 실습 등 실습 과정과 현장 견학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래 유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식품 쪽으로 그 진로를 바꾸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품질 관리 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취업 연계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수료 후 식품 유통업체에서 품질 관리 등 햇썹 전문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274명. 이 중 19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식품 품질 관리 등 관련 분야로 취업을 좀 하셔서 전체 취업률은 72%를 상회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8월 16일까지 4기 교육생을 모집해 9월 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